영석. 영석이? 형석이. 형석이. 이 해봐, 이. 이 해봐. 이. 이. 아저씨 보여줘. 이. 이 해봐, 임마. 반대가 귀엽고 안 돼. 아니 원래 자연스럽게 찍는 거예요. 배고파. 이리 와 과자 하나씩 먹어라. 과자 가지고 누가 배가 차? 안 먹으려고? 밥 먹어야지. 수인이는 몇 학년이지? 응? 4학년? 작은 애가 3학년? 왜? 어? 아 이거 누가 잠가버려. 엄마 난 아빠 나는 차가우면 시원하고 시원하면 미지근하다. 엄마. 어우 시원해.
찍는 거야 지금? 아니 그거 이제 초점 맞춰 조절은이라고 지금. 팀은 안 온다고 안 했잖아. 누구? 맹구. 김명구 씨 온다며. 아, 안 돼. 이거 떨어졌던 거야, 지지. 지지 뱉어. 해. 됐어. 이리 와봐. 지지. 응? 지지. 야, 너 조끼 좋다. 꿈이 다 잡혔다. 두 개 있는데. 아이고, 씨. 넌 물에 들어가지 마, 그럼. 너 형아야, 형아. 그 아들 내미도 배고픈가 봐요. 일단 1,000원부터 내. 아, 너 찍어줄게. 나 찍어줄게. 아, 여기 멋있다. 여기. 네. 들어와봐. 야, 거 위에 찍히냐. 어, 그렇구나. 아니, 그건 제... 아니, 어, 됐어. 오지 마, 오지 마. 그건 움직이는 거니까. 너 왔어, 너 왔어. 왜? 여기. 너 혼자 보러 와. 바람 쐬는 거 있던데. 아예 나 눈물 닦는 거 싫어서 여겨주는 거야. 안 찍혔어, 지금. 어? 그럼, 그럼. 엄마, 그러지 마. 엄마, 엄마, 그러지 마. 불 켜졌구나. 여기는 아까 희경이하고. 잠깐만요. 이름 뭐야? 나는 자기를 찾아줘 보고. 정석이. 정석이. 왜 그래? 집 찍는데. 아이, 아 이쁘다 웃어야지. 가자 가자 이리 와. 집은 없는데 그냥 들어가자. 야. 에? 뭐? 아빠 신발이 또. 신발 신었어? 이거. 아빠 시켰어. 나 신발 해줘. 이거.
만들어 그랬다. 안 만졌어. 엄마는 아니 안 만졌어. 넌 안 만졌어? 알았어. 언니는 안 만졌잖아. 여자애들만 있으니까 또 노는 게 틀리네. 누나 같이 놀아 그래. 누나 악수 한번 해봐. 품 잡아 잘 잡아 품. 아이고
가겠네. 저리 들어가 저리. 찍는 거야 이건 실제로. 지금 찍는 기야? 어 찍는 기야. 야 너다. 어. 저거 누구야? 누구야 이거? 그 누구야? 찍은 것도 봐야지. 집에 있는 거 뭘 찍어? 애들 이런 것도 한번 찍는 거 보고. 저기 애들 방이나 가보자. 손이 짧아서 못 가네. 아, 걔네. 아니, 됐어. 길어요. 화장이래. 됐어. 정도니까 판매되는. 요거는 슈퍼 VH. 아까 지금 찍고 계셔. 거기서 먹는 거 같다. 이거 커피 먹고 먹어도 아, 신맛이 돋아. 아빠 또. 그렇지. 단 거 먹었으니까 네, 커피가 설탕 들어가서. 아까 그 첫 번은 하나 안 시더라 진짜. 이거는 첫 번 단 거 한 거거든요. 시부 얘기를 하는데 그 집에 살
그러니까. 글쎄 뭐 그런 것 때문에 자기 동생을 자기 차를 주고 제가 뭐 큰 차 샀다고. 그 집도 뭐 금형 하나 팔았나 보지? 내가 좀 해봐야 돼. 시리 금형. 바꿔준 거 아니야 차? 차 바꿔서 그레이드 높은 걸로 바꿔줬나 보다. 50평에 나가면 한 갑자기? 부모님 살았을 텐데. 요새 신사업 한다고 하고 너무 팔고 있는데. 틀릴 것 같아. 요새 여기 임영구 신사업 한다고 룰라룰라 하고 다니잖아. 임영구? CDR? 지들 한대? 그걸 뭐 임영구 관련하는 건 기술적으로 저기 하는 것만 하고 기술적인 검토를 아마 임관상이 다 하는 모양이더라고요. 휴가 때 휴가 못 가고 거기 브리핑하고 그랬죠. 휴가 때 일주일 안 쓰고 12시에 통과해가지고 하기로 그 강우구 한다는 얘기 있어요? 아니 강우구는 나중에 라인 깔리면 생산 네, 조업 쪽 하는 거고 일주일에 조용한 과장이 한다고 들었는데 안 했나? 뭐 그렇다는 알면 어떻게 하는 CD 아닌 거 한번 레코딩 할 수 있는 CD 우리 저기 스튜디오 가면 노래 이렇게 녹음해서 CD로 만들어주잖아 근데 요새 그게 없어도 못 판대 굉장히 많이 내렸어. 보통 사면 5,000원, 6,000원 한 장에 사고 그 대량으로 사는데 사다. 가격도 너무 많이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우리 꼭 무작정 못 대나니? 많이 타고. 가끔 누구한테는 그 소프트 체험 이런 거 녹음해갖고 집 갔다 먹었더라고 거기다. 배터리 쪽은 어때? 하는 것 같기도 시간도 안 갔고 하긴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집에 닭살을 선명했는데 아니 근데 절반만 주는 거야 말해도 되는 거야? 어 찍어 아, 네. 클로징 세레모니를 하겠습니다 클로징 세레모니 아 이거 뭐라고 나와요? 여덟 가족 중에 브레이더 세 가족이 아니 세 가족이 모였는데 다음에 모일 때는 다 모일 수 있도록 오늘 저기 인석이네 집에 왔는데 물건을 사오기가 참 애매해가지고 약수 하나만 준비했습니다. 야 근데 우리 집 저런 거 줬냐? 인석이 어머니는 잠깐 일어나셨어요. 아유 야 발판을 잘 찍어 발판을 15,000원 시킨다고? 원자 고쳤어? 뭐 고친다 그러지? 원자 고치려고 지금 무슨 원자야? 선비 원자인데 내가 잘못 써가지고 변을 안 써야 되는데 변을 썼어 말씀원변에다가 써가지고 말씀원이 없어야 되는데 고칠 수 있대? 법원에 갔대 걱정하겠네 한결이 찍어주세요. 표적 동본 하고 주인님도 하고 받고 이명희 씨처럼. 위원님? 내가 여기 와서 옆에서 낱말 하지 마. 위원님 찍어드려야 돼. 여기 부엌이에요. 아니 부엌이에요. 부엌. 아, 나 부엌 좀 찍어볼게. 아니 저거 산 지 2년이 너무 되네. 부엌 와서 이렇게 찍고 다녀 그래? 한결이 앉아. 앉아. 맘마 줄까? 맘마 너 이거 이래 놓고 맘마 하나도 안 먹었잖아. 반말할까? 한결이 일로 나와서 찍어주세요 그래. 아니 맘마 먹든가. 남들은 재미없지 우리는 재밌지.
병으로 해가지고 싸진 게 나아. 저도 한번 그러니까 볼게요. 아, 형서 봐. 그런 거 안 돼. 형서. 어? 싫어. 땀 나는 거 봐. 한 거예요. 효은이도 이랬는데. 효은이도 생각나냐 이맘때? 엄마 내가 이면 여자라고 타봐도 여자 거네. 그 술떨이보다 더 쬐끄만 거 같아. 술떨이 있는 거. 현빈이 나 한 20일만에 이걸 샀어요. 이걸 샀는데. 근데 이번에 이거 사고 싶어서 안 달았는데 한결 때문에 안 사는데. 아니 그랬다 그래갖고 돈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카타라 갔다 보는 거야. 집에서 여자나 사긴 살 것 같은데 걱정이야. 근데 이 사진 찍는 게 취미가 없다 보니까 이것도 안 근데 애 좋아해야 돼요. 찾아놓고 그냥 안 쓰는 집이 대부분. 거의 안 쓸 것 같아. 이게 뭐야? 한결 때 드라마 사진을 몇 장 찍으려는데 지금 찍으려면 땅 그거 하나 못 하잖아. 하나 내가 뭐 시골에 땅 이상 엄마가 좀 하나 봐라. 엄마가? 아니 나중에 이제 분홍색 입고 또 한번 찍어요. 아니야 언니가 새로 사줬는데. 그리고 이런 거는 말이야. 한겨울이고 얘는 또 한여름이잖아. 전매 기는 걸 찍어야 되는데. 저 안 되는데. 저 안 되게요. 언니 언니 일어나 봐. 눈 떠봐. 그봐 전 얘기하니까 웃잖아. 앉는 것도 겁이 나. 전부 다 넘어지겠어. 처음에 났을 때 못 넘어지겠더라고. 누군다 이제 고기 아파가지고. 지가 고기 왔다 갔다 하고. 얘는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. 처음엔 나 닮았다. 2주 정도 지나니까 고기 지금. 아니 아까 딱 와서 보니까 인상이 저 아빠 인상이던데? 엄마 많이 닮았다. 그래? 엄마 쟤는 아빠랑 똑같고 이런 코 이런 데가 어디야? 못 가노. 비디오 찍으신데 못 가노. 귀찮게 자꾸 깨워요. 자려고 그러는데 표정이 여러 번 바뀌었어. 그러면 내년에 할까? 왜 이렇게 안 빠지고 또 아직도 안 있는구나. 아직도 꼬리 들어가니까 좋아지는데.
아니 아무나 보면 다 아무나 보면 다 그러니까 옛날에 투어했어. 그쵸 진덕이 아니야. 아끼다 어디 가서 물어보셨대는데? 응? 어디 가서 물어보셨대? 그 두 마리 싹 없어진 한다부터 멍청이 돼버렸어. 그쪽이냐? 어떻게 똥개를 한 마리 구해놨어? 아 육체체 그러면은 엄청나게 똥개인데 저거 저거 가져가면 강아지 안 죽을 거야? 아줌마네 그 저기 늙은 개 눈떴다니 눈떴다니 하나 준대? 죽이는 공짜로 죽였어. 하나에 파는데? 그 어머님이 이제 개 한 마리 좀 크면 개 뭐 사가 먹으니 이게 떠났대. 아홉지? 여덟 마리인가? 아홉 마리. 아홉 마리. 너무 재미? 이번 10번도 안 났어. 왜 한 번도 안 났어? 그러니까 저번에 6월달에 결정이 왔었는데 실패했어. 아저씨 잘 씻고 왔다고. 아저씨가 하루에 4천 한다고. 집 갔다 왔대요. 아니 아니요. 네가 저 화면 바를 아, 저 받을 줄 아는구나. 카메라 들이대니까 딱 눈 뜨고. 혹시 안에 지금 막 다 꼬지를 막 강아지를 취해 가지고. 아니 또 나 한꺼풀 있는 딸. 너 괜찮아서 제가 생각 중이야. 너는 뭔데? 너는 이제 남는 거지. 깨가지고 막 입도 막 비틀고 하품도 하고. 그렇지 이제 그렇지 우는 것도 좀 찍고 그래야지 물어봐야지. 찍을까요 좀? 물 먹을 시간 됐어. 아,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얼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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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치. 엄마 표현 다 안 해. 먹을 시간도 없었나? 응. 이제는 휴가 간다. 그냥 휴가 갔대. 저기 12일 날 계약했는데 안 왔다. 이제 왔겠죠. 안 면도 간다. 종이를 데리고? 종이를 데리고 가야 돼. 아파트는 커야 돼. 우리 거는 지은 거고. 아파트는 이런 건 어쩌나 길쓸리면서. 근데 그건 전기세 그런 거야. 아니야, 그게 전기세. 20만 원. 원래 우리 집은 막 한 주 정도 치고 살아. 어저께 자기 업체를 해놨는데 걱정돼가지고 아저씨 얼마나 우리 이거 에어컨 될 때까지 계량기 서 있었거든. 에어컨 기사가 이 계량기가 선내 툭 쳤더니 그때부터 막 끌어가는 거. 그러다가 또 서요. 또 서요. 근데 그거 잘 봐야 돼. 한번 검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올 때까지 하나도 안으로 안 되잖아요. 조금씩 가끔씩 쳐줘야 돼. 가끔씩 쳐줘야 돼. 그런 거 보니까 14,000원 나왔는데 아니야 18,000원 하고 가자 인정.